안녕하세요. 오늘 제9회 한국 커뮤니티 데이 2020년 발표, 코드 주석으로 GitHub 페이지스를 만들 수 있다, 물음표의 발표를 맡은 C++ 코리아 박동화입니다. 발표에 앞서 제가 속한 커뮤니티와 저 자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C++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은 C++ 언어 전반에 대한 정보와 질문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지금은 중단한 상태지만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고 C++과 관련된 주제를 골라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5,000명 이상의 멤버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리젠율은 객관적으로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룹의 운영진 중한 명으로, 현재는 라인 플러스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의 범주는 크게 보면 문서 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많은 시간을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문서로 작성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목표나 요구사항, 개발 철학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개발팀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매 개발 주기마다 바뀐 것들에 대해서도 문서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 미뤄 봤을 때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서로 작성하는지,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제대로 정리해서 공유했던 적이 한 손에 꼽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문서 관리자로서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경험의 결과물은 제 GitHub 저장소 중에 SSF라는 저장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네 가지 툴을 사용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크린샷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요약할 겸 비포, 애프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개발자가 직접 마크다운 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GitHub 위키에 푸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직접 작성한 문서와 함께 코드에서 생성한 XML을 후 처리하여 마크다운으로 바꾸고, 이 문서들을 모아 정적 웹페이지를 만든 뒤 트래비스 CI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GitHub 페이지스로 배포합니다. 왜 이런 툴들을 사용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유를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예쁜 문서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문서가 심미적으로 아름답다면 문서를 작성할 때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읽을 때도 높은 전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문서의 배포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행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 케라스의 문서를 읽었을 때였습니다. 브라우저로 케라스 IO에 들어가 API 도큐먼트를 열어보면 상당히 깔끔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이런 스타일이 리드 더 닥스의 기본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점들을 적어보자면, 코드는 물론 단어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고, 문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 정보를 보여주는 섹션 구성, 신택스 컬러링이 적용된 코드 정도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런 문서 작성을 처음 시작한 뉴비였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인 GitHub 위키에 한장한장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GitHub 위키였는가 하면, 마크다운 문서가 편집하거나 읽기가 쉽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GitHub 스타일 룩앤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서와 코드의 Git 저장소를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게 단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서로 커밋을 참조시키고 커밋 날짜들을 추적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소스 코드와 문서를 함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해답이 있는데, 코드 주석에서 문서를 생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충실하게 갱신만 해준다면 주석만으로도 문서의 많은 부분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방법은 결국 개발자가 주석에 신경 쓰도록 만들어주고, IDE에서 지원해준다면 선순환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성한 문서의 한계점은 있지만, 테스트 코드처럼 용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함께 공유되면 개발자끼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됩니다. C++ 생태계에서 이런 일을 하는 도구로는 덕시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툴은 C++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C#, 포트란, 파이썬, D 언어 같은 경우들을 지원하고요. 이런 기능 때문에 핵심 코드는 C로 작성되어 있으면서 여러 언어를 지원해야 하는 랭귀지 바인딩을 문서화할 때 굉장히 유용한 모습을 보입니다. PDF 또는 매뉴얼 페이지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왼쪽에 있는 텍스트는 덕시 파일이라고 불리는 덕시즌 설정 파일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생성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뿐만 아니라 어떤 파일들이 문서 생성에 개입하는지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덕시즌을 위한 주석 스타일의 한 예시입니다. 주석에 사용하는 태그들이 코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시즌을 사용해 생성한 웹페이지들은 예쁘지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덕시젠의 모범 예시 중 하나인 아이겐 라이브러리의 웹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은 이제는 많은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는 리더더 닥스의 스타일입니다. 덕시젠에 사용하는 웹페이지가 내용은 더 풍부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좋은 경험, 즉 읽고 싶어지는 느낌을 주는 문서들이 지금까지 15일 생태계에서 보기 힘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시즌의 대체제를 찾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먼저 어떤 배포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덕시즌을 적용한 이후 가장 큰 변경점은 문서에 사용되는 파일들의 포맷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작성해온 문서들은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는데 덕시즌에서 새로 생성한 파일들은 HTML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파일들은 내부적으로는 구조가 존재하지만 포맷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판독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변환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판독의 사용법을 익힌 시점에서 저는 깃헙 위키와 깃헙 페이지스를 비교하고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로 깃헙 페이지스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깃헙 위키에서 별도의 깃 저장소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원화를 피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트래비스 CI와 같은 빌드, 배포 자동화 서비스에서 배포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익숙함 때문에 트래비스 CI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깃헙 마켓플레이스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당시에 트래비스 CI를 선택했던 이유는 설정이 간편하고 문서가 잘 되어 있으면서 참조할 수 있는 저장소들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빌드는 애저 파이프라인즈 혹은 앱베이어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고 문서 배포 전용으로만 사용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왼쪽에 인스톨, 스크립트, 디플로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 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예제 저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래비스용 YAML 설정 파일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디플로이를 보시면 GitHub API 토큰을 사용해서 로컬 디렉토리로 지정된 폴더의 파일들을 배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GitHub Pages 업로드할 때는 정적 웹사이트를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HTML 문서들의 가독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삽질을 했었는데 그중 전체적인 방향과 유사했던 것을 고르자면 덕시전에서 생성한 라텍스를 판독을 사용해서 HTML로 바꾸고 CSS 파일을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는데요. 덕시전을 통하지 않는 문서는 라텍스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미래 프로젝트에 기여하려는 개발자가 라텍스를 공부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텍스의 입문을 돕는 링크들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는 것도 고려했었지만, 결정적으로 판독으로 변환한 HTML 가독성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케라스의 많은 문서들이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것을 발견했고, 마크다운으로 정적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저는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알게 된 툴이 바로 MakeDocs입니다. 이 툴은 사용자가 YAML 파일로 전체 구조와 테마를 지정해주면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문서들로부터 웹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양식 중에서 가장 작성이 편한 양식이 마크다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력적인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PIP를 통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환경 구성이 간편하고 사용 가능한 명령도 단순해서 CLI 환경에서 사용하기도 쉽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내용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예제 저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MakeDocs YAML 파일입니다.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마크다운 문서들의 상하관계와 순서를 지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테마 영역에서 구글 마테리얼 테마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갓 툴인 MakeDocs의 발견으로 저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했는데 바로 덕시즌의 출력을 마크다운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MakeDocs를 사용하려면 문서들이 마크다운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덕시즌이 이것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저는 파이썬 생태계의 지원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학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패키지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주는 덕실북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덕시즌 XML을 마크다운으로 바꿔준다는 설명이 보이실 겁니다. 덕실북은 덕시즌 XML이 배치된 폴더를 지정해주면 이 XML들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마크다운을 찍어내는 일을 수행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영역을 보면 socket.cpp, socket.hpp에 대한 XML들을 거의 그대로 마크다운으로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에 가서 문서를 읽어보면 뷰프레스 또는 깃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덕시즌을 사용하고 계신 개발자분들 중에서 이런 과정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네 가지 도구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유형 카드 게임의 엑조디아처럼 이들을 한데 모아서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은 마크다운으로 저장합니다. 코드의 주석은 덕시즌을 거쳐서 XML로 정리되고, 덕시북은 이를 마크다운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모인 마크다운 문서들로부터 메이크닥스는 웹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트래비스 CI의 디플로이 과정에서 HTML 파일들이 모여있는 폴더를 GitHub Pages로 업로드합니다. 이제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터미널을 사용해 실제로 실행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파워쉘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시즌은 1.8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제 저장소를 클론해서 안쪽에 파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 명령을 사용하면 덕스 폴더에는 덕시즌을 위한 설정 파일, 직접 작성한 마크다운 문서가 있고 그 상위에는 makedocs 설정, 파이썬 패키지 목록, 마지막 소스 코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새로운 파이썬 환경을 만든 뒤에 패키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KCD2020으로, 파이썬은 3.7 버전 이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생성이 끝나면 콘다 액티베이트 명령을 사용해 환경을 KCD2020으로 바꿔줍니다. 패키지 목록을 확인한 뒤에 PIP를 통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두 패키지는 위쪽의 덕시북과 아래쪽의 메이크닥스입니다. 메이크닥스에서 사용할 마테리얼 테마가 아래쪽에 보이실 텐데요. 테마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버전에 따라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버전을 조정해 둔 상태입니다. 설치를 마치고 메이크닥스 헬프, 덕시북 헬프를 호출했을 때 문제없이 실행된다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환경이 준비되었으니 덕시즌 XML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덕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따라서 실습해 보실 때는 바로 이 파일 패턴과 익스클로드를 바꿔보면서 프로젝트 구조에 맞게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에는 XML만 출력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덕시즌을 호출하면 socket.hpp, socket.cpp 소스 코드에 주석을 철회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할 것입니다. 트리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 덕시 파일 옆에 XML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시북을 호출할 차례인데, 인풋에서는 방금 생성된 XML 폴더를, 아웃풋에는 덕스 폴더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덕스 폴더 밑에 마크다운 파일들이 생성된 것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makedocs 빌드를 호출하면 이 마크다운 파일들이 웹페이지로 변환되어 사이트라는 폴더 밑에 저장됩니다. 이 폴더를 열어보면 HTML 파일이 생성된 것은 물론 메이크닥스 테마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에셋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다면 웹페이지를 배포하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메이크닥스 서버를 사용하시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로컬호스트 주소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새 저장소를 만들어서 문서의 자동 배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KCD2020 Deploy Test라는 이름으로 아무 파일도 없는 저장소를 만든 뒤 현재 로컬에 있는 파일을 리모트 URL만 바꿔서 그대로 푸시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마스터 브랜치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CI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트래비스.com으로 이동합니다.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 세팅스로 이동합니다. 아마 이 서비스에 처음 로그인하신 분이라면 트래비스에서는 저장소 목록을 동기화하고 있을 겁니다. 잠시 기다려준 뒤에 새로 만든 저장소를 검색해보면 KCD 2020 디플로이 테스트가 보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CI 서비스를 활성화시킵니다. 우측 상단의 하얀 버튼을 눌러보면 트리거 빌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면 수동으로 빌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디플로이 과정에서 메인테이너 GitHub 토큰이라는 환경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GitHub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 GitHub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계정의 세팅스로 이동한 뒤 디벨로퍼 세팅스를 눌러보면 Personal Access Tokens 탭이 있습니다. Generate New Token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주고 저장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 토큰의 값을 클립보드에 복사해두고 다시 트래비스로 이동합니다. 그 사이 빌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 전체 과정은 성공했지만 디플로이에서 실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하얀 버튼을 눌러 세팅스로 이동한 뒤 YAML에서 사용한 환경 변수 이름으로 토큰 값을 저장해줘야 합니다. 둘렛을 사용해서 빌드 로그에서 값을 숨길지 노출시킬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값이 저장된 상태로 빌드를 재시작합니다. 빌드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makedocs에 github deploy라는 명령을 통해 문서를 수동 배포해 보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github pages라는 브런치가 생성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장소에 가서 GitHub Pages 브런치를 이동해 보면 몇초 전에 커밋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travis.com으로 돌아가 배포가 성공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성공했을 때의 빌드 로그입니다. 깃허브로 돌아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면 이번에는 트래비스 CI 봇이 커밋을 추가했습니다. 배포된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Environment의 깃허브 페이지를 클릭한 뒤 View Deployment를 클릭합니다. 발표 초반에 보여드린 결과물이 나타나면 여러분도 자동 배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장구한 설명을 거치긴 했지만 실제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개입하는 파일은 단 4개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들을 사용해서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코드 주석을 문서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문서를 웹 브라우저에 열어서 읽을 수 있으며 처음 문서를 작성하던 때와 달리 Git 저장소는 일원화되었습니다. 트래비스 CI 서비스를 사용해 문서의 배포도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델에서는 필요한 때마다 코드로부터 문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서 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기사에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문서만 유지하는 것으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모델을 완성한 것이 작년 11월경이었는데요. 시간 지나 몇몇 PIP 패키지들이 갱신되면서 버전들을 조정해줄 필요가 생겼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본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한 웹페이지에서는 한글 검색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파이썬을 쓸수 있는 환경을 전제로 동작하기 때문에 언젠가 맷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인포그래픽을 넣어보는 것도 시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이크닥스의 경우는 언어 버전이나 관련 테마들의 업데이트에 따라서 동작이 깨져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중 하나인데 덕시북에서 특정 토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수 또는 클래스 이름 앞에 언더스코어가 붙으면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다가 크래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또 저자가 덕시북 2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제 프로젝트보다 좀더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다 공유드린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문서를 직접 작성해보고 소스코드로부터 생성하는 것을 해보니 문서와 소스코드, 나아가서 문서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같은 과정으로 관리된다는 것만으로도 좀더 신뢰감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성하고 공유하고 갱신하는 각 절차에서 제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민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서를 생성할 때는 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 소스코드로부터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지, 가독성을 위해 테마를 변경하거나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습니다. 문서를 공유할 때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읽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문서를 갱신할 때는 문서 갱신을 자동화하기 위한 커맨드 라인 명령이 몇 개나 필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주석에서 문서를 생성할 때 한계점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가 작성하는 주석들이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일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주석으로 충분하겠지만, 처음 코드를 접한 사람에게 모든 주석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아마 큰 부담을 느끼거나 읽고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주석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석이 작성된 소스코드가 읽는 사람의 시선을 특정한 타입이나 함수에 먼저 가도록 만드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떤 내용들은 주석이 아닙니다. 특히 그림과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석에 아스키 아트를 넣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앞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정책, 사용자 튜토리얼 등은 특정한 파일, 클래스, 함수에 작성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를 관리할 때 어떤 도구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먼저 CLI 환경에서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자동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CLI를 사용한다는 건 사용되는 명령들의 순서, 인자가 각각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쉘에 타이핑하는 명령이 아니더라도 실행하는 폴더의 위치와 같은 정보를 정리해두는 것은 개발자들의 개발 사이클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환경 구성이 간편해야 합니다. 필요한 툴을 설치하는 과정이 최소화된다면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개발자들은 물론 맛보기로 사용해보려는 개발자들의 진입 장벽 역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코드에 제약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생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 버전이 오르고 문법이 변하면 사용할 수 있던 툴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는 툴이 오래되거나 미래 지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이런 때에 대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을 찾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별도로 주기적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언어 혹은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서의 재생산이 쉬워지려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드 주석으로 GitHub 페이지스를 만들 수 있다 물음표 발표였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소스코드의 데이터의 구조, 알고리즘, 명세 등이 담겨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지만, 프로그램의 언어로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할 때제 발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와 관련한 질문은 제 이메일에 kcd2020 태그를 붙여서 보내주셔도 좋고, 자신의 질문을 공유하고 싶다면 이 발표를 위한 예제 저장소에 이슈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 코리아 박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